등 운동 후반이나 아니면은 어깨 운동 후반부에 슈러드라는 동작을 많이 집어넣지만은 사실 이미 몸이 피로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 슈러그의 가동 범위가 풀로 나오지 않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승모근 운동을 또 따로 빼서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벨 슈러그라는 동작인데요. 바벨 슈러그 동작. 많은 분들이 그냥 어깨만 그냥 쉐리에 올려주면 되는 줄 아는데 고개를 앞으로 뺀 상태에서 올려야지만이 승모가 귀에 걸려요. 근데 고개를 든 상태에서 하면은 안 올라와요. 그래서 고개를 앞으로 살짝 빼서 끝까지 올리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승모가 뾰족해지지. 그렇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바벨 슈러그. 얘를 귀에다 걸어버려. 세이마세 고래가와 간바리마스 오스. 무게를 많이 치실 필요는 없어요. 가동 범위가 안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슈러그가 아니기 때문에. 10개만 해. 어차피 니가 이게 잡고 여기서 이렇게 힘만 풀고 있어도 스트레칭으로 해도 여기 다, 여기까지 다 늘어나는 거. 가만히 냅두기만 해. 올리려고 하지 말고 스트레칭을 많이 해. 그렇지. 그렇지. 쭉 내려봐. 오히려 혈관이 더 올라오잖아. 쭉 내려버리면 가슴은 들어야지. 이렇게. 좋아. 좋아요. 자, 마찬가지 로프도 고개를 살짝 앞으로 빼고
전면 삼각근과 같이 해주고. 김강민 선수가 이제 시즌 때 다리가 어떻게 됐냐 보세요. 자, 이게 시작하면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와. 시즌 때 다리가 이렇게 돼야 돼. 자, 얼마 남지 않은 김강민 선수의 대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김강민 선수가 좀 더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글로